공주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는데 피해자는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미숙련자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공주시 의당면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1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오작동을 일으켜 기계가 멈추었다 재가동을 하는 순간 사고를 당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재가동을 해야 되는 그 텀에서 이분이 원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들어간 상태에서 기계가 이제 작동이 된 거죠. 네. 회사 측은 이 공정에서 사고가 난 것은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아니고 평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왔다면서 3인 1조의 작업을 했으면서도 A씨의 희생을 막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미숙련자로 사고 위험성이 컸던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한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게 사실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숙련도도 당연히 좀 떨어진 것 같고. 현재 이 공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나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에도 부산의 철강 회사에서 기계 오작동 점검에 나섰던 50대 근로자가 A씨와 비슷한 사고로 숨졌고 지난 5월 당진 현대제철에서도 혼자 설비 점검을 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김영균 씨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률 강화 등 전방위적인 개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의 위험 요인은 아직 너무 많아 보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